네, 다음 선수는 사솔 선수입니다. 네, 사솔 선수. 네, 첫 번째 과제 때 예상치 못한 실수가 있었는데 네, 두 번째 과제를도 잘 돌파를 해야 될 텐데요. 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사솔 선수의 노력이라면 충분히 두 번째 과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왼발 히로 위치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아주 쉽게 올라가네요, 사솔 선수. 네, 어떤 선수보다도 쉽게 네. 손쉽게 올라가죠. 그렇죠. 네, 오른발 보세요. 예. 네. 오른쪽 볼륨에 힐훅을 사용해서 몸을 안정감 있게 높이를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네. 발등으로 바꿔서 지는 거리를 늘려주는 예, 네. 좋은 기술 나왔습니다. 네, 사솔 선수. 사솔 선수 근데 잠깐만 위치가 지금 네 김승현 선수와 지금 같은 위치를 예. 선택을 했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지금 루트를 공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매달린 상태예요, 사수 선수. 네, 김민선 선수와 같은 오른쪽 방향을 공략을 했다면 손쉽게 끝낼 수 있는 루트인데요. 조금 어려운 방향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그런데 사솔 선수 보세요. 지금 좌측편에 네. 홀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좌측편은 그냥 직벽입니다. 그냥 벽입니다. 근데 버티고 있어요. 근데 사솔 선수는 마치 좌측편에 발홀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딛고 서 있는 것처럼 버티고 있어요. 최대한 지금 벽 쪽으로 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사솔 선수가 잡고 있는 지금 오른손 볼륨도 여의치 않아요. 네, 잡기 편한 볼륨이 아니고 네. 굉장히 미끄러운 경사예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사솔 선수입니다. 사솔 선수니까 가능한. 보세요, 저 자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사솔 선수가. 사솔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적인 클래스를 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과제에서 이런 또 명장면을 탄생시켜주네요. 결국에는 완등을 해냅니다, 사솔 선수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네. 사솔이에요. 본인도 지금 경기를 네. 마친 뒤에 멋쩍은 웃음을 예, 지금 지어 보이고 네. 있는데요. 네. 네. 본인도 놀랬을 거예요. 루트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는 네. 월드컵 결승 루트예요. 네, 첫 번째 시도만에 완등을 해낸 사솔 선수였습니다.